H사와 마찬가지로 네. B사도 네. 성능 기록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단 하나 결점이 없는 두 대의 차량입니다. 제가 갖고 온 이 차는요, 중고가 가격 2,600만 원에서 제가 100만 원을 깎아와서 2,50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. 아. 네, 제 차는 일단 신차가 6,36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중고 가격은 3,000만 원입니다. 하지만 제가 무려 300만 원을 깎았습니다. 2,700만 원에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뢰인분 네. 마음의 결정 하셨나요? 선택해 주세요! 중고차 구매 마지막 단계 시승. 두 대 차 모두 시승을 완료한 의뢰인. 과연 의뢰인의 최종 선택은? MC 이상민이 추천하는 B사의 C차량 그리고 MC 김재혁이 추천하는 H사의 G차량. 두 차량 중 과연 의뢰인의 최종 선택을 받을 차량은? 그리고 더 펑커 딜러스, 그 첫 번째 미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우와! 와! 와! 김재혁 씨죠! 와! 무심코 땅에 흘려버린 기름값 튀김이 몇 개더냐? 야, 대박! 구초이스였습니다. 아우,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. 비사의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. 연식이 그 정도 되다 보면 장고장도 생기는데 그렇죠.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거의 새 차 같아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괜찮습니다. 아, 이 올라왔던 이 자신감 다 어디 갔나요? 나 너 때리고 싶어 지금.